네, 건설업종 탐방기 어떤 탐방 내용인지 궁금한데, 자, 우리 이제 박진영 작가가 이렇게 써준 멘트가 기네요. 길어서 제가 한번 좀 짧으면 대충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공들여 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가 또다시 줄도산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쌍용건설과 한일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이면은 이 상장된 건설사들의 주식은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뭐다 아실 텐데 이제 뭐 중소건설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그 중견, 대형 건설사들까지도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의 상황이 과연 터널의 끝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어둠의 터널이 많이 남아 있는지 한번 좀 최보영 기자가 정말 알찬 얘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항상 이 대박주도 혹시만 혹독한 침체 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건설 경기 언제쯤 좀 우리가 희망의 빛을 볼수 있을지 한번 뭔가 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이 통찰을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네, 최보영 기자.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중소형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 위주로 이제 블랙리스트, 상당히 이제 뭐 퇴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대형 업체들까지도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회계연도 결산 자료들이 네.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개한 상장 건설사들 가운데서 보면은 3호와 3부토건, 또 쌍용건설, 한일건설, 또 금호산업 등이 다섯 개 건설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남 기업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신세계나 KCC, 계룡건설 같은 그 알만한 그룹사의 건설사들 역시도 사정이 비슷해서 순이익이 전년보다 반토막 났거나 최대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여기다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쌍용건설과 그 아파트 브랜드 베란체로 유명한 한일건설의 경우에는 그 실적 악화로 그 자기 자본을 다 까먹어서요. 지난해에 그 가진 돈보다 빚이 더 많은 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그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돼서요. 이두 회사는 그 다음 달 말까지 이를 회수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또 아직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그 범양건영이나 남광토건, 또 벽상건설 등이 법정관리 건설사들도 지난해 3분기 말까지를 기준으로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증시 퇴출 위기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건설사들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 쌍용건설 하면은 막그 동남아 시장에서 막 어마어마한 빌딩 뭐 쿠알라룸푸르인가요? 이런 데서 막 쌍둥이 빌딩 지어 가지고 예. 뭐 기술력이 대단하다 막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특히 싱가포르에서 쌍용건설은 잘 유명한데요.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오, 이참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정말 그만큼 부동산 어떤 그 산업 이 자체가 갖는 어떤 리스크 요인을 우리가 참 많이 엿보게 되는 요즘인데, 참 이제 큰 재벌사들 말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중견 건설사들인데, 이제 그러면 건설업계의 위기가 이제 중소에서 이제 중견, 중간 허리축으로 이제 네. 전이 됐다, 옮아왔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네, 거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허리축도 그렇고요. 네. 대형 건설사들도 뭐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요. 그 네. 어좀 보면은 지금 현대나 삼성물산, 또 대우건설 등이 상위 7개 업체의 그 지난해와 그 재작년 실적을 네. 합산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이들 업체는 그나마 좀 대형 업체들은 그나마 국내 업황이 안 좋지만 해외에서 해외에서. 실적을 올려왔기 때문에 그 매출은 재작년보다 15% 정도 늘어서 외형 확대에는 뭐 여전히 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각각 8% 안팎으로 감소해가지고 역시 수익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그 상위 100위권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부채 비율이 300%가 훌쩍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공 순위 그 12위의 두산건설도 지금 부채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얼마 전에 뭐 어마어마하죠. 예, 뉴스 예. 통해서 증자도 하고 예, 증자도 1조 원을 하고 조달했죠. 네. 예, 1조 원을 조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대단하군요. 이 시공 순위 100위권 업체 가운데 이미 그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업체가 5분의 1가량이 21곳에 달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네. 지금 앞서 이제 제가 좀 지적해드린 뭐 쌍용 건설이나 한일 뭐 이런 곳들도 대부분이 시공 순위가 10위권대로 중견을 넘어서 좀 대형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경남 기업이 시공 순위가 14위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적자이고 뭐 시공 순위가 10위권이다 그러면 정말 그 업계를 대표하는 그런 건설사들 텐데. 에. 야, 자본 잠식 적자. 정말 참 그렇지만 이제 상위 7사들의 매출은 작년에 해외 어떤 그 수주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이런 거 잘해가지고 15% 정도 늘었다. 예. 영업이익 8% 준 거는 뭐 그렇게 큰 뭐 감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사들 위주로 좀 뭔가 좀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 100위 중에 5분의 1 정도가 상당히 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건설사들 그 스스로도 뭔가 좀 뭐 잘못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경기가 워낙 그 장기적으로 이제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좀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건설사들 위기 좀 되돌아가 보면은 네. 지난 2008년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로 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좀 급냉했고 그 영향으로 건설 물량도 급감하면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그런 사태가 2008년에 한번 촉발됐고요. 실제로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좀 살펴보면은 2007년에 127조 9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08년에 120조 1000억 원, 또 2009년에 118조, 2010년에 103조에서 2011년에 110조 찍었고요. 지난해에는 101조 5000억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쭉 이제 2007년 이후로 쭉 하락세를 띈 거를 그래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특히 하락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추정치가 110조 원이었는데 결과를 보면은 101조 원으로 크게 밑돈 결과를 내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처럼 건설 수주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 4대 강 사업 같은 일단 대형 국책 사업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는 점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내 주택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올해가 더 중요할 텐데 올해 역시도 이 SOC 예산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이미 발주된 사업들에 한해서 이제 추가 발주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뭐 이 실적이 좀 회복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지금 노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우리 최보영 기자 얘기해 주고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 우리 최보영 기자는 그 큰 은행의 그 PB 점포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부동산 전문 컨설팅을 해주는 듯한 그런 PB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비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자, 이 올해 작년이죠. 약 110조 원 정도의 그 뭐라고 하죠? 발주, 수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그보다 한 9조 원 정도 줄어 101조 원밖에 안 된다. 네. 어마어마하게 뭐 최고치가 127조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건설사들의 몸집을 이만큼 불려놨을 테고. 네. 근데 뭐 일이 확 줄어드니까 뭐 속수무책 참 이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렇게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선뜻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돈 빌려줄 일은 또 만무하고요. 네. 그죠. 악순환이 참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좀 뭔가 좀 반전의 계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밟아갈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결국에는 지적하신 대로 이제 좀 자금이 좀 순환이 돼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좀 돈 빌려주기 꺼려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뭐 수주 실적이 좀 상승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꼬를 터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전문가 얘기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서 부동산 부분에서 줄어든 것을 공공 부분에서 채우던가 해외 건설 쪽에서 채워야 되는데 공공 부분의 수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이고 해외 건설 진출도 사실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면이 다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자금 조달도 더불어서 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이 앞으로 비전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또는 건설업체들이 금융 조달 부분까지도 점점 불투명한 상황으로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참 금융사들이 자금 조달까지도 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건설사들 회사채 발행 좀 어렵죠? 어떻습니까? 회사채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과는 좀 다른 다르죠. 개념이잖아요. 네.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발행을 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고 네. 나면은 이제 그 회사의 일정 부분 빚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채 발행을 최근에 한 거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그 대형 건설사 중에 첫 테이프를 끄는 게 GS건설이었는데요. 네. 예, GS건설이 3,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금리를 그 당초 회사 측이 희망금리 상담보다 0.04% 더 높게 형성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수요 예측 경쟁률이 0.3:1에 불과했을 정도로 좀 투자 심리가 냉각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줄줄이 연초부터 좀 회사채 발행에 좀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아, 또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건설주에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좀 보니까 건설주가 좀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리는데요. 예. 좀 단기적인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진단들이 사실상 더 많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뭐 좀 지난 얘기지만은 그 중견 건설사들의 주가를 좀 돌이켜 보면요. 네. 그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대감 나오면서 1월에는 좀 반짝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황처럼 좀 1월에도 반짝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그 쌍용 건설 같은 그 대형 악재가 잇따라 좀 터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고요. 대형사 역시도 그 지난해 영업 실적 공시 이후에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건설 업종 지수가 151.61로 1월 30일에 연중 최고치였던 162포인트보다 6.41%나 급락했고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약 1%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얼마나 좀 얼어붙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참 그 건설사 얘기하면 좋은 얘기를 참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자, 이제 뭐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면 기존에 이제 끌어안고 있던 이 부채들 상환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올해 뭐 돌아오는 뭐 부채 만기가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뭐 만기가 돌아오는 그 올해 그 회사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실제로 어떤지 좀 한번 좀 파악해 주시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보다도 금융권의 자금 상환 압박이 더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맞아요. 그 지난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보면은 상위 30위권만 한해서 봐도 건설사들의 회사채 잔액이 총 14조 7천억 원에 달했고요. PF 우발 채무 규모가 무려 24조 원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회사채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서 건설업체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별로 조금 회사채 만기 규모를 그러니까요. 보면은 표에 보시다시피 뭐 대우건설이 5천억 원, 롯데건설이 6,300억 원, 하나건설이 4,600억 원, 현대산업개발이 4,5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또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도 네. 적지 않아서 그 현금성 자산 대비 회사채와 PF 관련 대출 등을 합친 총 유동성 부담액 규모가요. 두산건설이 2조 4천억 2조 원에 달하고요. 원. 또 한라건설이 한라. 1조 5천억 원, 하나가 한화. 1조 4천억 원, 코론이 뭐 8,100억 원.
동부가 7,1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신규 자금이 들어올 길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만기 연장은 거부당하고 그 상환 압박만 가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좀 건설사들에게는 위협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보여준 표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 두산건설, 한라건설 나오는 표.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냐면 이제 한화건설 회사채 PF관련 대출 등 뭐 유동성 부담액이 지금 1조 4천억이잖아요. 이 한화그룹 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셔야 돼요. 저 한화건설이 이제 한화그룹이 놓칠 수 없는 그 핵심 계열사인데 저렇게 지금 많은 어떤 그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거고 대출에 보증을 서준 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런 거가 해소가 되고 나서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일 때 뭔가 이 주식시장에 이 못 남고 계신 분들은 뭔가 좀 행동을 취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주들은 항상 후순이거든요. 네, 일단 네. 뭐 회사채 가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다 회수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주들 몫이 돌아오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은 저렇게 많이 좀 빚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안고 있는 그룹 특히 이제 뭐 5대 재벌 말고 그 이하에 있는 이 그룹의 건설사들 저런 그 여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천 수만 개의 그 건설 그 협력사들 뭐 줄 도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참 그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그 구체적으로 아까 쌍용건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쌍용건설 아까 뭐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그 잘 나가고 한때 뭐 정말 세계적으로도 그 유망한 기술력 있는 그런 건설사다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건설 그런 쌍용건설까지도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건지 한번 실례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선분양 제도로 나가기 때문에 먼저 짓기 전에 분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금을 짓고 나서 자금이 회수되는 그런 구조인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자금 순환이 어렵게 되는 그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쌍용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 사업장 한 곳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 사업장 한 곳에 거기 이제 협력사 직원들이랑 일하시는 분들이 천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쌍용건설이 이제 쓰러지게 된다면 거기 이제 같이 일을 하시던 이제 협력사 직원분들도 한순간에 이제 일터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받을 돈도 제때 못 받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경기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건설사들 위기 원인의 최대 원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해외 시장에서는 그나마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 건설사들이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악순환이 돌아가가지고 우리 이제 큰 기업들마저도 쓰러지게 된다면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찾던 해외 시장마저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그래서 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좀 어렵게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상장 건설사들은 다 뭐 감자다 뭐다 해가지고 주주분들의 손실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 오늘 최보영 기자 좀 이래저래 건설 경기 부양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워낙 많은 그 국민들 시민들이 건설 시장에 몸담고 있잖아요. 부도나면 다 실업자 되고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하면 많은 부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이제 좀 반전의 어떤 그 계기가 좀 주어지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최 기자는. 제가 좀 진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새로운 뭐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요. 네. 분위기를 보면은 박근혜 내각 구성원들을 보면은 약간 시장 친화주의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들도 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 쏟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 부동산 부양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대책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또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반전시키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좀 정말 올 상반기에 쌍용건설 같은 회사가 무너지고 줄줄이 건설사들이 상장 폐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은 조금 건설 업계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새 정부에서 좀 금융 대책도 그러니까. 좀 손을 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유연하게 좀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요, 좀 보면은 지금 건설 주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건설사, 건설업 이런 거 보면 워낙 이제 그 아파트 한 채, 아파트 단지 같은 거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투자비가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꽉 막혀버리면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아, 참 그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건설업황이 좀 침체를 이어갈지. 다만 이제 그 새 정부 어떤 그런 것들, 새 정부에서 아까 최범 기자 얘기한 대로 금융 완화, DTI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예. 이런 것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까지도 많이 좀 배제되고 있는데 같이 좀 한번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범 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건설사들의 어려움 이런 것도 알겠고 올해도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좀 느낌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탐험을 떠나기에는 뭐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